선수가 집중을 할 거예요. 2세트 여자 복식입니다. 김예은 선수의 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팀 기세를 일단 받았던 하나카드 선수들이고 이 김예은 오수정 선수는 그 기세를 일단은 맞서야 하는 2세트예요. 그렇죠. 자, 2세트 초구 김예은 선수의 역할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3, 4, 8 안으로. 조금 짧아져요. 짧아져요. 네. 야, 서현민 선수는 예, 큐를 잡지 못한 채 돌아갔고요. 지금 오늘 혼합복식에 또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조금은 내공에 탄력이 붙으면서 짧아지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1세트에 응용해 응용해 선수하고 자 신영준 선수가 잘 찼어요. 아 그럼요. 그러나 김병호 선수의 또 리더의 응원이 있었기에 우렁찬 응원이 네. 정말 남달랐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습니다. 아, 지금도 김도환 선수의 첫 포인트 나옵니다. 약 절반 두께 그리고 회전력은 3팁 적절하게 잘 활용한 안으로 길게 했습니다. 네. 조금은 섬세한 두께가 필요한 옆돌리기. 강한보다는 부드러움으로 각도를 잡아야 돼요. 야, 연속 포인트 갑니다. 김가요? 야, 오늘 하나카드가, 예, 좋네요, 분위기가. 그만큼 김병호 리더가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선수들에게 긴장을 풀어주는. 그러게요. 그 우렁찬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또 선수들을 팀원들을 사기를 북돋아주는 저런 응원. 아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장 단으로 안으로 더블 쿠션 부드럽게 한번 갈 것 같아요. 야, 자. 야 좋아요. 3연속 포인트입니다. 든가요? 오늘 하나카드 현재까지는. 선수들이 떨떨 잘 뭉쳤어요 지금. 야, 그러게요. 초반 기세 굉장히 좋습니다. 입사각 반사각을 이용한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쿠션.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틈틈이 이런 또 뭐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 같죠. 그렇죠. 조금 두껍게 출발해야 돼요. 롱뱅크. 밀렸어요. 아하. 쉽게 놓치네요. 석점으로 문을 열어준 김가영 선수예요. 지금 이런 이 각도는 조금 더 타격을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당점을 좀 더 빼줘야만이 짧게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자, 오수정 선수입니다. 끌림이 전달돼야 돼요. 오, 놓칩니다. 작은 오차로 넘어가는데. 네. 아직 오늘 웰컴 저축은행의 득점이 1, 2세트, 뭐 2세트 아직 초반이지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은 두껍게 출발했기 때문에 자, 끌림이 극대화된 거예요. 아. 김진아의 첫 샷. 들어갑니다. 성공. 김진아. 자세도 안 좋았지만은 자, 조금 마른 두께 그리고 약 원팁 정도의 회전을 적당히 잘 활용했어요. 아, 그렇네요. 잘 극복을 해줬습니다. 아, 좀 뭔데요? 닿나요? 예. 아, 확실한 두께만 설정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안으로 짧게 해요. 아, 조금 밀렸네요. 아하. 한 점 더 보탰습니다. 4대 0.
워낙 멀었기 때문에 살짝 내 큐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아. 지금 그만큼 팔로우가 더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이어서 김예은 선수입니다. 웰컴 저스닝의 첫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이거 두꺼운 두께로 회전을 억제하는 그 과정. 자, 보시면은 회전을 다 주고 치기에는 너무 얇은 두께가 필요했고, 자, 살짝 보정한 당점, 완벽하게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깨치기 포크샷인데 오, 자, 맞네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빗나갔어요. 네. 와, 이제 아쉬운 간격이 없어요. 야. 공간이. 예. 시간을 일단 한번 끊고 갑니다. 자, 좁은 각도로 3뱅크도 확실하게 노란 공 1접구를 절반 이상을 맞춰내면 가능한데, 네. 자, 2뱅크도 가능해요. 어. 빨간 공을 1접구로. 아하. 김가영. 자, 아하. 뒤로 맞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만큼 살짝 끌림이 전달돼야 되는 3뱅크이기 때문에, 자, 회전을 주지 않고 원쿠션에서 각도를 잡아주는 그 느낌을 실었지만은, 아, 조금 밀리고 말았어요. 아하. 전개 경기에 또 빠져들고 있는 팀원들인데. 네 번째 이닝. 웰컴 저축은의 오수정 선수입니다. 역시 뱅크샷 도전. 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뱅크샷인데. 네. 절반 이상의 두께가 맞든지 아니면은 정말 얇게. 일접구를 터치해야 되는 부담감. 야, 딱 중앙 두께가 맞고 말았습니다. 야. 오, 완전 구석에 들어있군요. 김진아. 야, 맥인데요. 아하. 어려움이 있었던 벤치였죠. 아, 그렇죠. 네. 네. 문뱅크로 공략을 해봤던 김진아 선수입니다. 자, 3쿠션 위치가 워낙 멀었어요. 충분히 자, 더 세게 쳤어야 되는데 작은 아쉬움 남겼어요. 다섯 번째 이닝 김예은. 오. 자, 좀처럼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김혜은 선수인데. 예. 자,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출발해야 되는 바깥 돌리겠어요. 김가영 9점짜리 자, 되돌아오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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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자. 김가영. 야, 이
2세트 첫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김가연 선수가 성공을 시킵니다. 아, 정말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뱅크샷도 그러게요. 이렇게 또 김가연 선수가 정확도가 있어요. 야, 되돌아오기로. 멀리 보고 약 원팁 정도의 회전으로 각도를 크게 만들지 않고 자, 일접구를 타격합니다. 야, 좋은 샷을 보여줬습니다. 6-1. 시간 거의 다 쓰면서 갑니다. 자, 살짝. 아. 두 점을 터프해 줬습니다. 김가영. 지금 이 배치는 길게 포크쇼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했어요. 자, 조금만 더 얇게 출발해야 되는데 아. 작은 어려움이 있었네요. 네. 오수정 좁은 공간을 이용합니다. 성공. 했어요. 오수정. 다행스러운 거는 자, 회전을 많이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리각을 크게 키우는 그 스트로크로 자, 가까스로 이적고 잘 터치했습니다. 네. 오, 추가 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파이브 쿠션으로 공략한 옆돌리기. 조금은 많은 도깨가 연결되면서 자, 길어진 모습인데. 네. 아, 네. 방금 공격은 두께가 상당히 예민했던 관계로 자, 조금 더 부드럽게 마지막까지 출발을 해야 돼요. 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내공의 출발이었습니다. 야, 벤치 타임아웃 사용합니다. 세트별 뭐 한 번씩 쓸 수 있는 벤치 타임아웃. 경기당 이제 두 번 쓸 수가 있고요. 벤치 타임아웃은 세트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타임아웃은 세트별 한 번씩 씁니다. 왼쪽 당 포지션을 이용해서 투뱅크도 한번 시원하게 갈 수도 있고요. 자. 저. 와. 와. 너무 부드러웠어요. 아. 좋은 시도였는데요. 내공에 끌림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네. 힘차게 자. 스트로크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장 포지션에서 노란 공이 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야. 아쉽게 돌아서는 김진아 선수입니다. 격려해주는 김가영 선수도. 6-2 스코어로 이제 7번째 이닝 가겠습니다. 김예은. 장단 장으로 자 되돌리기. 오, 빗개치기 기대했어요. 저 야 김예은요. 좋은 샷을 선보였습니다. 팀의 세 번째 득점. 점세함보다는 조금 많은 두께로 투쿠션을 내려오는 이 각도를 당점으로 잘 활용한 빗개치기 기기 좋습니다. 근데 깊게 공략을 했는데요. 코너를 그만큼 깊었다는 야. 거죠. 네, 너무 깊었어요. 네.
계산 연타 없이 한 점 한 점씩 만들어가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선수들입니다. 자, 지금 이런 두께가 성립이 안 되면은 이렇게 길게까지 안 나오는 지금 출발 각도였는데 뭐 스트로크도 너무 좋았고 그러나 두께에서 작은 미스 나왔습니다. 네. 김가영의 샷은요? 괜찮아요. 야. 7점째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 점 빼고 이제 다 감당을 해주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그렇죠. 작은 끌림으로 내공과 일접구 타이밍 두 번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배제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넉 점 차 두 점 남겨놓고 있는 하나카드.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출발이지만은 끌림보다는 자 분리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 좋아요. 와, 세트포인트 공가요. 당점을 아래 당점으로 사용하지 않고 많은 두께 그만큼 원쿠션에서 자 투쿠션으로 분리각 시키는 과정을 평범한 스트로크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한 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김가영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 성공! 끝내버리는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하나카드 1, 2세트 결과를 봤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공격하는 패턴이 크게 무리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정된 모습으로 지금 1, 2세트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남자 복식, 여자 복식 모두 하나카드가 챙겨왔습니다.